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 박설입니다. 안녕.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볼 곳은 유튜브에도 없고 블로그에서도 한긴가 있나 그래요. 인터넷에 오픈되지 않은 곳이에요. 제가 여기를 왜 오게 되었냐면은 우연히 이렇게 지나다가 저기 왠지 무슨 포스가 있는데? 저기 왠지 가보고 싶은데? 그런 외관의 식당이 있어갖고 제가 검색해서 어렵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전혀 없는 식당이어서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종점식당, 김치찌개 백반, 왠지 노포 맛집 포스 있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입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먹으려고 왔습니다. 예. 네. 그럼 백반 드려요? 미역국이요, 오늘 백반이. 미역국, 좋죠. 그러면은. 여기 앉으세요. 네, 백반이랑 라면도 되죠, 사장님? 예. 두 가지 먹게요? 네, 라면 두 개 끓여주시고, 백반 하나 주시고. 누가 두 분 오세요? 아니, 저 혼자서 먹는데, 다. 혼자 두 개요? 예. 라면 두 개에다가? 예,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념게장도 나와요, 사장님? 예, 끝인 거. 백반 너무 맛있겠다. 제가 좋아하는 뜨끈한, 저처럼 온순한 미역국이 나왔고요. 멸치볶음, 김치, 양념게장. 이게 뭘까? 사장님, 이게 파래무침, 이거 파래무침인가? 이게 뭐죠? 파래요. 파래 맞죠? 예. 네. 와, 이게 여기 볼락이 나오네, 볼락. 저는 볼락 주는 백반집 처음이네. 그리고 깍두기. 김. 감사합니다, 사장님. 금방 나왔구나. 맛있겠다. 요즘 제가 라면에 소홀했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자, 이번엔 미역국. 홍합 미역국이네, 홍합 미역국. 꽈리고추, 멸치볶음. 볼락이가 뭉땡이로. 와, 엄청 고소하네, 볼락. 와, 볼락 진짜. 살도 단단하니 고기 먹는 것 같아요, 정말. 와, 볼락 매력 있네요.
우리 양념게장도. 하나씩 다 먹어봤는데 프랜차이즈식이나 그런 식으로 하는 백반의 맛과는 확실히 달라요. 가정집에서 해주는 백반의 느낌, 백반의 맛이에요. 딱 봐도 김치도 다 직접 하시고 그냥 받아 쓰는 게 없이 다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가짓수는 많지는 않지만은 5,000원에 동네에서 드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 볼락 진짜 맛있는 거였구나. 진짜 이 볼락 너무 매력있네. 이 볼락이랑 밥 한 공기 더 먹어도 되겠다. 밥 좀 더 줄 수 있을까? 밥. 네, 밥. 아. 근데 이 파래는 제가 흔히 먹던 그런 파래무침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원한 그냥 김치 국물을 넣어서 만든 그런 무침? 또 밥은 이렇게 반 말아서 라면 국물에 또 먹어줘야죠. 오늘 최고 볼락. 아, 네, 다 먹었습니다. 아,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먹었는데 저희가 아는 뭐 한식 뷔페 뭐 큰 백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정말 그 가정집에서 나오는 백반 그런 반찬들 그런 맛이었어요. 이 근처에 지나가시거나 사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0원이면은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집밥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밥하기 귀찮은 날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셔갖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 안녕.